안녕하세요. 오늘 얼굴 분석 서비스 구현하기를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하기로 한 오회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소개고요. 저는 AWS 관계자가 아닙니다. 그냥 유저그룹의 개발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 사용자 그룹에서 활동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발표를 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과 개선 과정,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해서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와 람다와 크라우드와치를 이용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할 거고요.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소개하고 엘라스틱서치와 키바나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가시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라즈베리파이의 오픈 CV를 이용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가다듬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굴 분석 서비스가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미 뭐 구글이나 MS나 또는 이번에 AWS에서 나온 얼굴 분석 서비스는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이게 AWS 그러니까 한국 사용자 그룹 강남 소모임에서 소모임이 먼저 결성이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 이런 개발을 했었다라는 사례 발표를 하다가 사례 발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얼굴 분석 서비스를 간단하게 직접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그 발표가 끝난 다음엔 다 같이 우리 모임에서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고도화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점차 개선을 하기로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축구하는 게임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내용도 있지만 얼굴 분석이 언제 필요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축구게임을 이렇게 자주 합니다. 축구게임을 하는데 토너먼트 대회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참여비를 받아요. 그래서 참여비를 가지고 1등한테 다 몰아주는 그런 게임들을 하는데 사실은 맨날 저는 지고 이기는 사람만 이기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등 외에는 다 소용없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큰 결심을 한 건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관객들의 얼굴을 분석해서 이제 1등만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자라는 취지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굴 분석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에 있는 AI를 이용한 얼굴 분석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고 마침 강남 소모임에서 주제 발표가 되면서 같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얼굴 분석 서비스를 초안을 만들었는데요. 초안을 보시면 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로 사람을 찍고요. 그 데이터를 서버가 받고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서버에서 페이스 어널리시스 엔진 그러니까 외부 얼굴 분석 엔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래프로 보여주자. 사실은 아주 심플한 이런 구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구성을 어떻게 그러면 AWS에 올릴 수 있을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서버라고 뭉뚱거렸던 기능들은 AWS를 올리면서 서버리스로 구성을 하기로 했고요. 서버리스로 구성을 하면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S3라든지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 서버리스를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뭐 RDS로 넣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형상화할 거냐라는 건데 다행히 찾던 것 중에서 플란리라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플란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또는 데이터셋을 받아서 이렇게 형상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우선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간이 매우 촉박했고 한 3,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관계로 퇴근 후에 몇 시간씩 짬을 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것들은 하지 않고 AWS 기능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구성으로 초안을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서버는 S3랑 람다로 대체됐고요. 외부 얼굴 분석 엔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이스 API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RDS에서 직접 데이터를 받아와서 플란리에서 차트로 형상을 시켜주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카메라에서 어떻게 영상을 AWS로 보내주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되게 조잡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카메라에서 무조건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하고 FS 웹캠이라는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10초마다 그냥 무조건 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켜놓나면 사람이 있건 없건 움직이면 있건 없건 24시간 항상 10초마다 한 번씩 올리게 되어 있었고요. 올리게 된 데이터들은 얼굴 분석 엔진을 통해서 사실 버려질 것들은 버려지고 취할 것들은 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됐고요. 여기서 S3에는 이제 라이프타임으로 이제 하루만 살 수 있도록 했고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잘 동작을 했는데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오죽 급하게 했으면 손으로 이렇게 초안을 직접 그려놓은 거를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이와 성별의 흐름, 나이와 웃음 정도를 차트로 이제 보여준 거고 밑에는 나이대와 성별을 보여줬습니다. 성별은 이제 저만 해가지고 이제 남자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고 많은 보안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10초마다 하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으로 이용이 됐었고 10초마다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금도 사실은 꾸준하게 있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AWS 람다에서 외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RDS랑 같은 VPC 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RDS가 람다랑 같은 폐쇄된 VPC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RDS가 외부 포트가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히려 저는 얼굴을 분석하고 이거를 데이터를 저장하고 형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곳에 시간을 쏟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플란리에서 가져오는 것도 결국에는 플란리에서 쿼리를 날려서 쿼리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뿌려주는 형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RDS가 완벽하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이 기능상의 면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초안 버전은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그 내용의 문제들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결책은 뭐 NAT 게이트웨이를 이용한다거나 뭐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플란리에서 가져가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상 얼굴을 분석하고 그거를 저장하고 그거를 형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데 시간을 더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초안을 발표하고 저희 모임에서 이제는 1차 개선안을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개선안의 목표는 일본에 있는 조스의 발표가 있는데 저희 한국 대표로 김현민 아키텍트가 일본으로 가서 직접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김현민 아키텍트가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한 내용이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스텝 펑션을 사용했어요. 스텝 펑션이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람다를 사용하게 되면 좀 복잡한 로직을 사용할 때는 좀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펑션으로 각 람다를 여러 개의 람다를 쪼개서 그 람다를 연결을 시켜서
훨씬 더 복잡한 로직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AWS의 서비스인데요. 이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이런 아키텍처 구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현민 아키텍트가 이 가운데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람다 펑션을 연결을 하고요. 이 여러 개의 람다 펑션이 결국에는 외부의 여러 개의 엔진을 동시에 액세스를 하고 그 결과를 총 취합을 해서 결국에는 플랜리를 보내서 이렇게 형상화하는 사실은 이런 구조였고 여기서 AWS 이 2차 버전을 하면서 AWS에서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얼굴 분석 엔진을 이용해서 결과를 뽑아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뽑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초안에서 말했던 그 문제들은 해결된 게 별로 없었고요. 기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뭔가 확장성의 여지를 두었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하지만 스텝 펑션을 사용하면서 이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기능적인 면에서 더 추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개선한 부분은 목표를 분명하게 갖고 시작을 했어요. 우선 라즈베리파이에서 찍은 영상 자체가 10초 단위로 무조건 올린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라즈베리파이에서 영상을 선처리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클라우드로 올리도록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오픈시브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스텝 펑션을 트리거 구동시키기 위해서 람다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S3에 올라가면 그게 람다를 호출하고 람다가 스텝 펑션을 다시 트리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빼고 크라우드와치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얼굴 분석 엔진은 다 제거했고요. 그냥 AWS 안에 있는 레코그니션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RDS와 플란리 대신에 이제 엘라스틱 서치랑 키바나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도록 그리고 제가 정말 아까 처음부터 계속 몇 번 얘기했던 집중하고자 하는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서비스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엘라스틱 서치랑 키바나는 강남 소모임에서 발표하는 도중에 거기에 들으시는 분들이 제안을 하셔서 실제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보면 이전에 우리 2차 안에서 1차 개선 안에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렇게 몇 가지를 드러내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API도 빼고 위에 카메라 부분도 수정하고 S랑 람다 부분도 수정하고 이쪽 부분도 다 수정하도록 정리를 했고요. 정리된 모습입니다. 사실은 더 많은 서비스들이 생겼어요. 결국엔 더 많은 서비스들을 이용하도록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이 수정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카메라는 OpenCV를 이용해서 그리고 PC든지 라즈베리파이든지 둘 다 동작하는데 문제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아까 전에 S3에서 스텝 펑션을 호출하는 부분에 이렇게 클라우드 와치까지 연결되도록 몇 가지 서비스를 거쳐서 썼고요.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에 넣고 키바나로 연결해서 보여주도록 작업이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카메라 부분부터 수정된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픈 CV를 파이썬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처음에 영상을 찍으면 움직임이 있느냐를 먼저 파악합니다. 움직임이 있으면 다음으로 넘기고요. 다음 스텝에서는 그 움직임이 있는 영상 중에서 얼굴이 있습니까? 얼굴이 있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있으면 이제 업로드를 이미지를 하는 거죠. 둘 다 없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데모 밖에서 잠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상이 천천히 움직여요. 왜냐하면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 로직을 다 타고 마지막 여기까지 온 영상만 딱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파이썬 코드에서 제가 실제로 핵심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오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쉽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픈CV의 내부 로직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쉬워요. 그래서 조그마한 간단한 작업으로 실제로 완성을 했고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곁들이면 사실 이쪽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곁들이면 사실은 이 영상과 이 영상은 거의 동일한 영상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디프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흔적이 보이시죠? 이 흔적들은 이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절차를 거치지만 그 중에 핵심만 몇 개 뺐어요. 거쳐서 센서티비티 제가 설정한 센서티비티 이상이면 다음으로 넘겨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라즈베리파이에서 이제 얼굴까지 그려요. 그리도록 했어요. 그려서 얼굴이 있으면 여기서 얼굴이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얼굴이 있으면 이제 AWS를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얼굴이 없으면 당연히 안 올리겠죠. 그리고 얼굴이 있으면 제가 올릴 때 5초 정도 텀을 두도록 했어요. 사실은 그런 텀이 없으면 얼굴 대고 있으면 계속 찍혀서 올리잖아요. 5초를 둔 이유는 지나가는 사람이 카메라에서 찍혀서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5초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5초 정도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데이터가 흘러가는 모습을 본다면 사진이 찍히고 얼굴이 판단되면 S3에 올라가고요. S3에 올라간 것들은 옆에 크라우드테일이랑 SNS를 이용해서 클라우드와치에 전달이 되고요. 클라우드와치에서는 이벤트 트리거를 통해서 이런 람다 펑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람다 펑션에서는 페이스 어널리시스라는 스텝에서 얼굴 분석, 아마존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얼굴 분석을 하고요. 얼굴이 있으면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많은 데이터들이 오는데 굳이 내가 필요한 정보들, 굳이 내가 가공해야 될 정보들을 가공하고 그 다음에 엘라스틱서치로 보내게 되죠.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하나 더 추가를 했었는데요. 엘라스틱서치로 보내면서 동시에 슬랙으로도 보내도록 급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슬랙으로 지금 데이터 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ES에 있는 거는 키바나에서 볼 수 있죠.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거예요. 첫 번째 프로젝트의 문제점 그대로 적었습니다. 복사했습니다. 이 항목 하나하나가 이번 마지막 2차 개선, 마지막은 아니에요. 2차 개선 안에서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보안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는 이 개발에만 초점을 두고 신경을 쓰겠다.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겠다. 모두 서비스를 연결하면서 저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어요. 참고로 이제 레코그니션 서비스가 뭔지 궁금하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AWS 있는 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AWS 관계자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써져 있어요. 요약해서 제가 적었어요. 객체 및 장면 탐지에서 산이냐 사람이냐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용하는 건 이거죠. 안면 분석. 실제로 안면 분석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눈 위치, 얼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좌표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되고 있고요. 안면 비교도 있습니다. 안면 비교는 이걸로 사실은 얼굴로 인증할 수 있겠죠. 얼굴 인증 같은 거 사용할 때 쓸 수 있고요. 안면 인식은 그러니까 이름을 참 되게 재밌게 지었더라고요. 안면 인식은 이렇게 여러 사진 중에서 나랑 비슷한 사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네 가지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최종 아까 전에 제가 그려줬던 플로우에서 최종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지만 자 키바나 대시보드 아까 밖에서 보셨던 거랑 또 동일한데요. 제가 이거를 굳이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PPT를 만드는 중에 분석 결과입니다. PPT를 만드는 이걸 만드는 도중에 했더니 사실은 재밌는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카페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좀 한 명 찍혔나 봐요. 지나가다가 옆에 이렇게 감정 폭이 드락날락하고 있고요. PPT를 만드는 게 사실은 감정이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캄이 절대적으로 많은 형태를 띄고 있어요. 축구 경기 아까 전에 보셨죠? 아까 축구 사진은 실제로 그 사진은 축구 경기의 모습을 찍고 있었어요. 카메라로. 그때 사실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는 축구 경기 별거 없어요. 하지만 이제 유리한 건 해피가 좀 많은 거. 아까 제가 작업할 때는 캄이 제일 많았는데 여기 해피가 제일 많네요. 분석을 한번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게임은 레알과 모나코의 경기였고요. 그리고 총 4게임을 했는데 마지막 게임은 중간에 스탑했고요. 1대1, 5대0, 0대1로 승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나코가 마지막에 한번 이겼고요. 실제로 보시면 저기 1대1 구간, 1대1 구간을 보면 이제 높낮이가 심해요. 모나코랑 레알이랑 좀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다는 이제 그런 표시고요. 5대0으로 진 경기를 보시면 약간 플랫합니다. 정확하게 시간이 일치하고 있어요. 플랫하고 5대0으로 져서 재미없게 좀 싱겁게 끝났고요. 0대1로 이긴 경기는 모나코가 좀 초반에 1점을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몇 번 더 최고치를 찍습니다. 찍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여기서 뚝 떨어지는데요. 게임이 끝나고 13시, 1시 근무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야, 한 게임 더 할까? 그만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용하게 한 게임 더 하자 라고 해서 게임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낮은 분위기로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멈췄습니다. 그리고 해피가 많고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이제 도커 관련해서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도커 관련해서 서미나를 했는데 여기도 좀 어이없는 결과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찍히진 않았어요. 자리가 협소해서 많이 담아낼 수가 없어서. 그런데 마지막 10분 타임에 갑자기 급격하게 감정이 좋아집니다. 스마일이. 10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해피랑 새드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해피는 이거랑 새드? 재밌죠? 새드, 해피가 언제 여기 있었을까요? 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번외로 제가 개발 환경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맥북 사용하고 있고요. Emacs랑 VIM을 동시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텀이라는 이제 터미널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개 툴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계속 돌리고 다 되면 GitHub에 올려서 라즈베리 파이에 올려서 다시 테스트하고요. 또 안 되면 다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계속 돌리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어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굳이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뭔가 시작을 할 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업하는 환경이고요. 라이브 데모인데 시간이 없어서 얼마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지금 여기를 찍은 겁니다. 물론 이쪽 부분에 계신 분들, 여기 있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아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PPT 작업할 때 스마일링이 몇인지? 한 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18.7 나왔어요. 18.9. 이거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하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그래서 해피랑 새드가 같이 또 여기도 공존하네요.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좀 약간 해피가 올라가나요? 그리고 네,
나이대를 보면 30, 40대가 절대적으로 가반수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좀 많고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실제 여기 돌아오고 있는 거 이거 이, 사진 볼까요? 자, 이겁니다. 바로바로 안 된다고 그랬죠? 얼굴이 감지되어야지 올라갑니다. 어이구. 이렇게 근데 이 카메라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5,000원 정도 주고 산 카메라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안 만들 때 라즈베리파이는 친구가 버려둔 거 제가 하나 그 B플러스 모델 가져와서 썼거든요. 그래서 총 비용이 라즈베리 5,000원과 그 다음에 무선 랜 카드 하나 샀어요. 그것도 몇천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알리에서 만원이 채 안 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이거 제 회사에 그 딜을 했거든요. 여기 휴가 안 쓰고 오는 조건으로. 이거 제 유한에서 RGP 코리아는 함께 즐기면서 일할 엔젤을 애타게 샀고 있고 저랑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양한 직종의 엔젤을 찾고 있고요. 구글에서 RGP 코리아 채용 찾으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요기요랑 배달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파게티 코드 스파게티를 정말 맛있게 잘라서 드실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이런 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저희 채용하시고 혹시 채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